가요광장 찾아오실 거거든요. 3, 4부도 아니고 1, 2부에 오실 겁니다. 첫 정규 앨범 내시고요. 또 열일하고 계신 우리의 소녀시대 태연 씨 1, 2부를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전국 애청자랑은 하루 쉬고요. 네, 아나우시우시다고요. 저와의 전화 데이트 따위는 필요 없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가요광장 식구들의 재치와 센스가 돋보이는 시간 주제이즈 먼들도요. 태연 씨와 함께 소개해 볼 거예요. 워낙 또 방송도 잘하시고 재치가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1, 2부 더 재미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태연 씨를 반기는 환영 문자, 격한 애정 표현, 궁금한 점, 응원의 한마디 모두 가리지 않고 다 접수할게요. 보내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8910입니다.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지만 태연 씨에게는 분명 아깝지 않으시겠죠? 스마트폰 어플 설치하셨다면 콩 마이케이로도 참여 가능 하고요. 깨똑 플러스 친구에서 KBS 쿨 FM 영어로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요. 정말 친구처럼 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요. 쇼미더 정답부터 요건 빼놓으면 섭섭하니까 달려가 볼게요. 사무가구 찾을 땐 기능성 디자인은 기본 인간공학적이니까 32년 사무가구 노하우로 일도 생활도 스마트하게 오피스 라이프 크리에이터 일산에도 인디어 게이트가 생겼어요. 분당에도 인디어 게이트가 개업했네요. 왜 우리 동네에는 인디어 게이트가 없는 거죠? 걱정 마세요.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인디어 게이트 커리 제품팩이 있습니다. 레스토랑 맛 그대로 유기농 강황으로 만드는 인디어 게이트 커리를 즐기세요. 인디어 게이트 레스토랑에서 유기농 강황가루 할인 판매 중. 일부 매장 제외. 라라라라 시원한 빨간 수박 라라라 상큼한 소다간 둘이 아닌 하나로 만났어요. 수박과 소다가 만났다. 수박 소다 편의점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종인성입니다. 이부자리 숙면 타퍼. 몸의 곡선에 따라 체압을 나눠주는 슬립 프로텍트 기술로 딱딱한 바닥 위에서도 푹신한 침대 위에서도 편안하게. 타퍼는 이부자리로 시작하세요. 당신이 잠든 사이 지켜줄게요. 이부자리. 나른하고 졸린 오후 상쾌하고 KBS 박지윤의 가요광장 단계 퀴즈 쇼 쇼미 쇼미 더 정답 단계별 힌트가 있는 음악 퀴즈 쇼미 더 정답 힌트를 듣고 어떤 노래인지 노래 제목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첫 소절 후렴을 3초씩 들려드리는 3단계 힌트 저희 준비하고 있고요. 힌트 나간 뒤에는 노래 전곡도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노래 들으시는 동안 어떤 노래인지 제목만 정답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감이 좋으신 분들은 힌트만 듣고 정답을 맞히시더라고요. 힌트만 나갔는데도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는 한 분 뽑아서 15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교환권 보내드릴 거고요. 늘 그랬듯이 노래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는 무작위로 다섯 분 아니고요. 오늘 기분이네요. 태연 씨도 오시는데 10분 정도는 추첨해야 또 가요광장이 또 네 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분 추첨할게요. 선물도 특별히 63빌딩 아쿠아리움 관람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방송 시작 일찍 전부터 태연 씨 팬분들도 많이 여의도 놀러 오셨거든요. 이분들 가운데서도 당첨자가 나오신다면 63빌딩 아쿠아리움도 살짝이 들려가실 수 있겠죠. 정답 보내주실 문자는 사연 참여 번호와 같습니다.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무료인 콩 마이케이 깨똥 메신저 참여 가능하고요. 황원재 씨가 깨똑으로 보내면 돈이 안 나가나요 하셨는데 네 깨똑 돈이 안 나가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 노래 전주 부분부터 힌트 만나볼게요.
가요광장의 어떤 센스, 스케일. 네. 이 노래 안 틀면 배신이죠. 전 사실 그 가요광장 출근하면서도 이 노래를 떠올리면서 왔거든요. 네.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 들리지 않나요? 들리나요? 네. 자, 두 번째 힌트 만나볼게요. 첫 소절이에요. 내가 간다면. 오실 건데. 내가 간다면 하셨지만 진짜 오실 거잖아요. 네. 자, 제목만 쏙 빼고 저희가 만나보고 있지만 어떤 노래인지 다 아시겠죠? 마지막 결정적인 힌트 만나볼게요. 내가 바보 같아서. 아, 너무 좋죠. 네. 자, 힌트만 듣고 정답을 맞히신 한 분 계세요. 9102님, 화장품 세트 교환권 드릴게요. 오늘은 힌트보다도 전곡을 빨리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노래 다 들으시고 끝나기 전까지만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작위로 10분 추첨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쇼미더 정답, 오늘 이 노래였습니다. 온다면 네가 다가온다면
유동엽 씨는 이 노래를 듣고 그분의 팬이 되셨다고 하셨고요. 사탕수수 캔디님도 그분의 노래 중에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쇼미더 정답 오늘 노래는요. 정답 태연의 만약에 였습니다. 63빌딩 아쿠아리움 관람권 받으실 10분 정답자 중에 추첨했거든요.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네, 이 노래의 주인공, 정답곡의 주인공 오래 기다리셨죠? 바로 모셔볼게요. 성공한 DJ의 조건은요, 누가 어디서 듣더라도 그의 목소리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수는 더하겠죠? 한 소절만 흥얼거려도 누구 하고 이름이 튀어나오는 가수 의외로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분의 목소리는 정말 특별합니다. 제가 39년간 많은 가요를 들어왔지만 어떤 가수의 목소리와도 비슷하지 않더라고요. 누가 들어도 그녀인 걸 알 수 있는 느낌적인 느낌, 목소리의 결이 남다른 그녀 태연 씨와 오늘 함께합니다.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레드 카펫을 깔았어야 되는데 우리 작가들이 아유. 센스가 없었네요. 아니, 그래도 보입니다. 평소에 보여요. 이 스튜디오가 굉장히 분주하고 너저분한데 나름 정리정돈을 했어요. 보여요. 레드 카펫 보여요. 눈에 보여요? 네, 착한 사람한테 착하고 보인다고 아름다운 그래서. 사람 눈에만 보이는 네. 그게 보이는구나. 보입니다. 보여요. 네. 여러분 이런 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항상 가족분들에게 네, 이 상큼한 목소리로 인사 좀 전해주세요. 네. 가요광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첫 정규 앨범으로 활동하고 있는 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워낙에 솔로곡들도 네. 많이 발표하고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첫 정규인지 몰랐을 정도예요. 많은 분들 들이 네. 계속 음원이 많이 이렇게 많이 좀 발표되다 보니까 네. 첫 정규 앨범이라고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만큼 얼마나 공이 많이 들어가고 작업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셨을까요? 열심히 했습니다. 네. 태연 씨가 이제 어디 가면 대선배님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똑띠 엄마 미소 짓고 있네요. 신은경 씨가 보내주셨는데 저한테는 또 한없이 마냥 애기같이 보여요. 네. DJ가 한참 언니 버린 프로그램에 나오니까 좀 편하죠? 저는, 네, 너무 편한데, 네. 이제 음악방송 가면은 네. 워낙 요즘 이 활동하는 가수분들이 나이가 연령층이 어리다 보니까 어려지셔서요. 제가 본의 아니게 네. 왕언니가 되는. 네. 아직 어린데 왕언니가 네. 되는 그런 시간. 네. 자, 태연 씨, 마이 보이스라는 타이틀로 솔로 첫 네. 정규 앨범 나왔습니다. 네. 정규 앨범 진짜 느낌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뭐 모든 앨범 다 미니도 그렇고 뭐 싱글도 그렇고 다 열심히 공을 들여서 만들기는 하는데 수록곡의 이제 리스트 수도 다르고 네. 그만큼 좀 더 꽉 찬 앨범이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은 더 공을 더 들이지 않았나 네.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양한 그러니까 제한 없이 다양하게 수록할 수 있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동안은 좀 골라야 됐을 것 같아요. 좋은 노래들 가운데서도. 그렇죠. 나름 뭐 미니 앨범인데 너무 많이 또 담기에는 또 컨셉과 다르니까 정규를 저도 기다렸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그래서 네. 그런지 이번 앨범에서는요. 정말 다양한 곡들이 다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뭐 음원 줄 세우기는 뭐 기본이고요. 네, 박현 씨가 화이트데이 태연 씨라니 이건 신의 선물 하셨고요. 김홍욱 씨 화이트데이 선물 태연 누나네요. 권혁이 씨가 태연 언니 나온 데서 저 수업 중간에 몰래 듣고 있어요 하셨고요. 혼나겠네, 혼나겠어. 공부하다 뛰쳐나오신 분도 계시네요. 이다인 씨 공부하다 뛰쳐나와서 구석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 경민 씨가 점점 더 예뻐지면 반칙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어쩌자고 어디까지 더 예뻐질 생각이에요? 반칙 조금 더 할 예정이고요. 아니 범범행위만 아니면 되죠. 네. 뭐 반칙까지는 어떻습니까? 네. 네, 계속해요. 반칙 계속해줘요. 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오징어 안 되려고 오늘 일부러 하얀 옷을 받쳐 입고 왔어요. 왜냐면 이게 반사판을 내 들고 올까 생각해 보니까 아 흰 옷을 입으면 되겠구나. 네, 아니, 하지만 오늘, 네.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태연 씨 아래 반사판이 있는 듯이 느끼실 거예요. 보이는 라디오 굉장히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주 5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태연 씨 얼굴 나가고 있는데 마음에 드세요?
그럼요. 항상 이 KBS에 보이는 라디오 이 화질은 자체 뽀샵 네, 그쵸. 지원됩니다. 뽀얗고. 네,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거의 이목구비가 날아갈 정도의. 그 와중에 이목구비가 보이는 그 어려운 네, 일을 태연 씨가 해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밖에 진짜 많이 네. 오셨어요. 목소리 한번 들려드릴까요? 팬분들. 저기 밖에 한 번만 열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소리 질러. 사진 찍으시랴. 셔터 소리가. 아, 저는 무슨 안녕. 대국민 기자회견 간담회의 거의 셔터 소리 수준을. 아, 네. 정말 외국에서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해외분들 정말 많으세요. 네. 저희가 그 앨범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많은 네. 분들이 궁금한 점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앨범에 참여하신 분들 이름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네. 주로 외국 분들이 많으신데 김종환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넬의 그분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인연이 닿았을까요? 제가 작년에 솔로 콘서트 진행할 때 이제 커버곡으로 기억을 걷는 시간을 불렀었는데요. 그래요? 네. 너무 명곡이기도 하고 제가 평소에 좋아하기도 하고 뭐 공연 색깔과도 잘 어울리기도 해서 선곡을 했었는데 이제 그 영상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떠돌아다녔나 봐요. 그거 보시고 직접 너무 잘 들었다고 하시면서 곡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곡도 저한테 선물을 해주시고 또 CD 온리로 기억을 걷는 시간을 이렇게 진짜요? 싣게 됐습니다. 네. 넬의 음악은 뭐 깊이 있기로 유명하니까. 아, 그럼요. 함부로 원래 허락 안 해주신다고. 태연 씨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태연이지 뭔데. 네. 그렇게 공들인 앨범에 있는 노래들 저희가 오늘 차차 들려드릴 텐데요. 네. 자, 주제이지 뭔들도 잠시 후에 태연 씨와 함께 소개할 거니까 네, 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제이지 뭔들 주제는 태연 씨 앨범에 있는 노래 가사 속에서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좀 일단 만나보려고요. 커버업, 네 커버업. 화이트데이하고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네, 되게 통통 튀면서 뭔가 그 좀 시원하기도 하고 네. 네, 사랑스러운 곡입니다. 네. 그 막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담은 약간, 가사잖아요. 근데 좀 눌렀어요. 그 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고 살짝 수줍어하면서 네. 살짝 옆으로 흘겨보는 듯한 눌리긴 눌렀는데 옆으로 또 막 세어가지고 네, 보이긴 보이는 살짝 네. 살짝 쿨톤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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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는 내야죠. 네. 널 보면 난 웃음이 새어나와 이 노래에 나오는 이 가사거든요. 사실 네. 표정을 감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그래서 요걸 저희가 주제이지 뭔들 주제로 정해 봤거든요. 네. 네. 여러분을 희죽희죽 웃게 하고 두근두근 가슴 설레게 하는 대상은 무엇인지 사람이라면 누구인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태연 씨의 목소리를 또 소개해 주실 거거든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어플 콩마이케이 깨똑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햄버거 세트 시식권 보내드릴게요. 맛있겠다. 네. 하나 드릴까요? 아유 태연 씨만 우리 여기 상품이 있는데 왜 하나 골라봐요. 우와. 아, 리스트가 다 드리지 와. 뭐. 네. 와 장난 아니네요. 네. 협찬이. 네. 노래 들으면서 우리 그러면 선물 좀 천천히 한번 골라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노래는 특별히 태연 씨가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의 첫 정규 앨범 두 번째 트랙에 있는 Cover Up이라는 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오늘도 별처럼 네 마음을 따라 또 너의 곁을 맴돌지 Stop 난 어지러워 선명한 네 맘을 이젠 알고 싶어져 밤하늘에도 거리에도 전부 너의 모습이 가득한 걸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조심스럽게 네 색깔을 입고 또 네 옆에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신랑 신부 입장. 야, 이게 뭡니까? 결혼식장에 장애물이 가득합니다. 예단의 예물에 과다한 결혼식 비용까지. 아, 저 많은 걸 다 넘을 수 있을까요? 네, 드디어 신랑 신부 출발했습니다. 아, 신부가 예단의 벽에 걸려 넘어지네요. 신랑 역시 결혼식 비용에 넘어지고 맙니다. 이거 결혼식이 진짜 사람 잡네요. 검소한 결혼이 가치 있는 결혼입니다. 행복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익스큐즈 미, can I have some coffee? Yeah, yeah, Americano. Mm-hmm. Thanks. 여러분은 아침 11시에 뭐 들으세요? 전 박명수의 라디오쇼 들어요. 방송이 참 딜리셔스 하잖아요. 이번 게 아침 11시에 만나요. 박명수의 라디오 쇼.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르노닛산의 최신 테크놀로지와 최첨단 사륜구동의 글로벌 QM6의 시대가 시작된다. 지금까지의 틀을 깨고 더 큰 세상을 달려야 할 때. 글로벌 QM6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박지윤 가요광장. 줄 틈 없는 신나는 오후. 걱정은 no no 상쾌하게 물밑은 밀려오는 상큼 like her bonus. 가요광장 박지윤의 가요광장. 박지윤의 가요광장. 네, 화요일 2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정말 화이트데이 선물 같은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솔로로 첫 정규 앨범을 가지고 광장 가족들 만나러 오신 분이에요. 네, 믿는 탱, 믿대 탱, 믿고 네. 듣는 탱구라고. 근데 탱구란 별명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너무 저도 이게... 익숙해져서 네. 탱구하면 당연히 태연 씨로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별명이 왜 생겼을까? 굉장히 데뷔 초반 때, 네. 엄청 정말 초반 때 이제 팬 어떤 분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게 그냥 팬들 사이에서 이렇게 소문이 돌고 돌았나 봐요. 네. 그리고 약간 그 귀여운 느낌이 이게 구가 들어가는 게 귀엽잖아요. 아, 그 캐릭터 이름도 탱고와 네. 올라숑 이런 만화도 네. 있잖아요. 네. 약간 그 귀여운 느낌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거 외에 또 별명 있으세요? 뭐 끝에 탱만 들어간다면 다. 제가 들어본 것 중에선 줌마탱이 있어요. 태연 씨 안에 아줌마가 있다고. 근데 네. 간혹 나오나 봐요, 이런 게? 그런가 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약간 느꼈는데. 약간 스스로 생각해도 내 안에 가끔 그런 감성이 있다 느낄 때는 언젠가요? 그냥 수시로 가끔씩 이렇게 툭툭 나오는 툭툭 것 같아요. 나와요? 네. 이게 근데 태연 씨가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데뷔할 때부터 네. 되게 외모는 소녀시대 중에서도 진짜 애기 같은데 말하는 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되죠? 그리고 위트 있고 이렇게 어른들하고도 막 착착 호흡이 맞는다고 그래야 되나? 세대를 초월하는 그런 감탄사나 뭐 이런 느낌? 제가 어렸을 적부터 엄마 친구분들과 사이가 좋았죠. 이모들과 같이 네. 네, 대화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아니 그런 게 너무 귀여워 보여요. 사실 네. 이걸 감사합니다. 올드한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너무 귀여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태연 씨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여자에게 인기가 많은 여자 가수. 네. 사실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도 여자지만 여자들이 되게 사람 많은 장소를 가면 남자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어디 보자 여기가 어떤가 하고 여자들을 먼저 이렇게 스캔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문자도 유독 많이 왔거든요. 2187님의 마음이 딱 그런 것 같아요. 태연 언니 보면 저는 막 설레요. 좀 완벽한 이성애자인데요. 태연 한정으로 태연 언니한테만 또 다른 두근두근한 영역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자들을 기분 좋게 하고 설레게 네. 만드는 그런 매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황경선 씨도 나는 여잔데 왜 이렇게 이쁜 태연 씨가 좋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김용준 님이
남자한테도 인기 많습니다. 남자 팬이. 아유, 말해 뭐해. 말해, 알아요. 안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서 진짜 여자한테 인기 얻기 어려운, 그 어려운 걸 해내고 계신 네, 태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태연 씨, 은근 네. 집순이 면도 있다면서요? 네, 저의 그, 또, 트레이드마크처럼 요즘에 붙었어요. 집순이라고. 집순이. 집에 있을 때 뭐예요? 그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 집순이는 따로 뭐 집에서 딱히 하는 게 있어서 집순이가 아니라 네. 네, 그냥 뭐 그냥 집에 있는 거 이것저것 하고 집안일하고 집안일하고 괜히 정리도 좀 하고 괜히 정리하고 괜히 정리하고 네, 괜히 가구 한번 살짝 옮겼다가 살짝 옮기고, 다시 돌려놓고 쿠션도 여기 놔봤다 여기 한번 네, 놔보고 괜히 뭐 세제 한번 풀었다가 다시 뭐 이렇게 해보고 뭐 그냥 그러다 보면 그리고 시간에. 커피 한잔 마시고 이러면 아 오늘 하루도 아유, 오늘 하루도 이렇게 가네 벌써 그냥 해질 때가 됐네 이런 게 행복이지 하면서 그냥 나랑 너무 잘 통하는데 난 내 얘기인 줄 예. 아 이런 공감 능력 태연 씨 또 다른 매력 아닐까 싶어요 지금 네. 8541님이요 운전 중인데 태연 씨 목소리 듣는다고 점심 먹으러도 못 가고 배고픔도 참고 차에서 듣고 있어요 아이고. 이분 선물 하나 드릴까요? 네 저희가 딱히 정해두진 않는데 여기에서 태연 씨가 하나 골라서 주세요 지금 식사 못 하셨다고 하니까 닭갈비 외식 상품권 역시 스케일이 남달라 나 햄버거 세트 주려나 했는데 닭갈비 외식 상품권 8541님 감회의 영광입니다 예, 요거 태연 씨가 주신 거니까 네, 식사 꼭 챙기시고요 그래도 2부 끝날 때까지는 배고픈 거 참아요 저희 이제 말도 못하게 재밌는 거 할 거니까요 그 태연 씨가 집에 계실 시간을 좋아하신다고 보니까 어떤 평범한 일상의 재미를 나름 찾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사랑을 받아서 너무 행복하지만 놓치고 있어서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약간 한 달의 여유가 주어진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네. 아무것도 없고 정말 자유가 주어진다면. 네. 스케줄이 없어요, 한 달. 이것도 참 생각해봐야 되는데, 많이. 일단 그냥 길거리 돌아다녀보고 싶고요. 그리고 뭐 지하철도 한 번씩 타보고 싶고 네. 그냥 되게 소박해요. 네. 남들 하는 거 그냥 다 해보고 네. 싶고 네. 그래서 사람 많은 데도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뭐 여행도 좋고요. 네. 근데 저는 원래 쉬는 걸 별로 그러니까 은근 워커홀릭이죠. 오래 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이 리듬이 깨지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피곤하지 않은 선에서 적당한 네. 일을 즐깁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분에게 한 달의 휴가를 줘도요. 분명히 정해진 수면 시간과 못 쉬어. 그거를 즐기면서 네. 또 그 안에서 뭐 곡 작업하고 네. 그러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부지런함 때문에 후배들이 태연 씨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다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네 레드벨벳의 웬디 씨, 우주소녀 루다 씨, 다영 씨, 블랙핑크 지수 씨, 오마이걸 승희 씨 등등이 태연 씨처럼 되고 싶은 게 네. 꿈이라고 합니다. 아마 보컬 친구들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멤버들이. 저도 이번에 음악방송 하면서 너무 많은 후배들이 이렇게 인사도 오고 막 악수도 이렇게 해달라 그러고 너무 놀랐어요. 네. 그래서 처음 보는 광경이어서. 내가 해온 노력이 또 인정받고 있구나 하는 뿌듯함도 뿌듯함도 있으실 네, 것 같아요. 물론 네. 있지요. 자, 내가 태연이다. 한번 보여줘야죠. 파인. 저희 신청곡도 진짜 많이 들어오고 네. 이 노래 또 많은 사랑 받고 있더라고요. 파인을 네. 들을 때 어떤 감성 포인트로 들으면 더 좋을지 네, 태연 씨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곡은 멜로디는 되게 시원하고 밝은데 이별 후에 좀 담담한 그런 마음을 표현한 곡이라서 그냥 구남친. 구여친 생각하면서 봄인데 햇빛이 네. 밝은데 왜 눈물이 나죠? 네. 막 이런 느낌 약간 반전 매력이 있는 곡이에요 네. 네. 들어보시면 압니다 네. 태연 씨의 파인 듣고 올게요 찢어진 종이 조각에 담아낸 나의 진심에 선명해져 Something about you Yeah, 나를 많이 닮은 듯 다른 넌 혹시 너와 같을까 지금 괜한 기대를 해 하루 한 달 1년쯤 되면 서로
세상을 살아가. 나는 아니야, 쉽지 않을 것 같아. 여전하게도 눈매 하루하루 채우고. 아직은 아니야, 바보처럼 되내는 나. 입가에는 동안 나를 삼킬 수 없어. It's not fine. 지렁 방 정리해 찾고 있어 something new. 가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에 괜히 움직이곤 해. 하루 한 달 1년 그쯤이면 웃으며 추억할 거라 했지만 나는 아니야, 쉽지 않을 것 같아. 여전하게도 눈매 하루하루 채우고. 아직은 아니야, 바보처럼 되내는 나. 입가에는 동안 나를 삼킬 수 없어. It's not fine. 여러분들 오늘은 태연 씨와 함께 할 건데요. 오늘 주제는 태연 씨 노래 가사에서 뽑아봤습니다. 널 보면 난 웃음이 새어나와 입니다. 민꽁이 씨, 아빠만 보면 웃음이 새어나와요. 아빠가 어제 제가 너무 먹고 싶은 신당동 떡볶이도 사주시고 휴대전화도 바꿔주셨거든요. 당분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아빠가 될 것 같네요. 네, 7933님. 당연히 탱고 언니죠. 지금도 보라 보면서 어느새 웃고 있는 절 발견했네요. 크크크 하셨어요. 네, 모두가 같은 마음입니다. 0765님, 택배 배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택배 추적하면서 오늘 오는 걸 알면 설레는 표정을 숨길 수 없죠. 아, 이거 공감하세요? 공감합니다. 네, 네 집순이라서. 네. 방수환님, 저는 벚꽃놀이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진해에 가려고 하는데 빨리 벚꽃 피었으면 좋겠네요. 크크크. 그래서 요즘 설레는 건 벚꽃입니다. 아, 벚꽃 좋죠. 송선영 씨, 제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입덧에 힘들다가도 희죽희죽 웃음이 나와요. 언니 목소리로 태교하는데 욕망 가득 안고 태어날 것 같다고. 오? 아유, 태연 씨 노래 들어요. 네. 자, 신은경님, 요즘 제 마음 설레게 하는 건 수영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취미로 하다가 빠져들고 있는데요. 꼭 운동 못하는 사람이 장비만 산다고 수영복 벌써 또 질렀습니다. 올림픽 수영 동영상 찾아보지만 현실은 맥주병이네요. 아, 마음은 이미 뭐 국가대표예요. 이수연 씨, 회사 들어설 때 밝게 인사하는 젊은 경비원 총각을 보면 웃음이 새어나와요. 떡 벌어진 어깨.
화사하게 봄 제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이 정말 잘 어울려서 아침마다 설렘설렘 웃음이 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잔근육 이런 거에. 그럴 수 있어요. 안지혜님, 부장님이 나 오늘 외근 간다 하시면 설레요. 태연 씨 이런 거 공감하실까요? 직장 생활 못하셔서? 글쎄요, 제가 막 직장 상사분이 계시고 이런 매니저분이 태연 씨 오늘 스케줄 없어요. 아, 전 일을 해야 돼요. 아니구나, 아니구나. 하긴 해야 돼. 4777님, 저를 설레게 하는 목소리 아침이 되면 엄마 엄마 일어나요. 6살 딸입니다. 직장 맘이라 늘 함께하지 못해 미안한데 늘 밝은 목소리 들으면 큰 힘이 돼요. 네, 김미연님. 결혼 1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운전하는 남편의 모습은 아직도 심쿵해요. 주차를 단번에 했을 때가 특히 최고로 멋져요. 하셨습니다. 후진. 뭐 이렇게 네, 뒤로 이렇게 하고, 잡고 이렇게 벨트 이렇게 매줄 때. 잔근육 또. 아, 잔근육 좋아하시나 봐요. 네. 잔근육 좀 집착하는 편이에요. 네. 핏줄 이런 거에 집착해요.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햄버거 세트 시식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태연 씨와 함께하니까 역시 DJ를 오래 해서 그런지 매끄럽네요. 다른 게스트분들 시키면요. 네. 이게 한 문장 읽을 때 한 다섯 번은 더듬더듬해요. 특히 이제 우리 양상국 씨라고 계세요. 조정치 씨랑. 아, 네. 네. 많이 제가 이렇게 추스려서 가고 있어요. 네. 예. DJ 그 자리를 내려온 지가 한참 됐죠. 네, 제가 2009년쯤 그때 이제 그만두고 계속 앨범 활동을 집중해서 하느라 네, 네. 그때 진짜 많은 사랑 받았잖아요. 정말 어떻게 시간이 막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가끔 그때 생각나세요? DJ 했을 때? 이런 라디오 스튜디오 오면 또 새록새록 떠오를 것 같아요. 네, 저 데뷔 초반에 그 슈퍼주니어 오빠들이랑 같이 막 라디오 하고 할 때도 이 스튜디오 정말 많이 네.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도 나고 뭐 이번에 활동하면서 뭐 다른 방송도 네. 많이 갔었는데 다 집에 온 것처럼 편하고 편안하고 네,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김탱구 씨의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어? 널 보면 난 웃음이 새어나와. 태연 씨를 가장 웃게 하는 거 요즘 뭐예요? 약간 일 중독자, 워커홀릭이기 때문에 일과 관련된 꽉 차여진 스케줄표. 근데 너무 또 꽉 차면 안 돼요. 너무 꽉 약간 차면 약간 여백이 있으면서 적당히 하루에 몇 개 정도 뭐든 적당히, 적당히. 한두 개 한두 개 네 뭐 그렇지만 이제 그거의 무게감이 좀 다르죠. 무게감. 네. 적당한 무게감과 네. 라디오 하나, TV 하나 정도면 뭐 네 오늘 같은 날 환상적이죠. 환상적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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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풀 데이. 그럼 약간 음원 차트 순위 이런 거 보고도 막 심쿵 이번 앨범 나오고 심쿵했나요? 설레고 막? 저는 사실 음원 차트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가지고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앨범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앨범 판매량? 앨범 판매량은 선주문 안 그래도 그쵸. 아무래도 이 또 앨범을 그만큼 물량을 준비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찾아주시는 근데 분들이 사실 계시면 선주문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만큼 뭔가 반응을 보여주시는 네. 거니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선주문 뭐 말도 못했다 그러던데 이번에. 네, 열심히 네, 네. 열심히 찍었어요. 10만 장이 넘었다고. 네. 예, 대단합니다. 이런 걸 좀 널리 널리 알려야 돼요. 네. 이오일님이 지금 꿀보이스, 목소리 그 자체가 꿀이라고 노래에도 예쁘고 말에도 예쁜 목소리 태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노래를 한 곡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앨범에서 네. 태연 씨가 좀 들려주고 싶은 노래 네, 저희가 뭐 커버업이랑 파인도 들어봤지만 한 곡 네.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Sweet Love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저희 다시 만난 세계라는 곡을 작곡해 주셨던 켄지님의 곡이에요. 네, 네. 네, 스테레오타입스랑 같이 작업한 곡인데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네, 굉장히 분위기 있고 네, 네 뭐 시간대에 상관없이 듣기 좋은 곡이에요. Sweet 네. Love. Sweet Love. 네. 함께 듣고 올게요. 수 있다면 우린 푸른 바다 속을 헤매요 서로의 불빛이 돼주며 따스히는 채 떠다니겠지
필요해 혼자 있는 나라 시간은 더딘데 그런 내게 온 변을 거부 안 해 Yeah, I'm knowing 네 품에 안길 때마다 네 숨소리 내게 감겨올 때마다 I'm in love, I'ma take you high So we can fly 너 없이 혼자 지는 날들 기억조차 나지 않는데 baby Higher 간절히 서로가 서로를 당겼지 갈래요? 아빠, 난 놀이동산. 난 불꽃놀이. 아, 갈 만한 곳 어디 없나?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잖아요. 유명 브랜드 할인, 다양한 맛집, 주말엔 불꽃놀이까지. 쇼핑이 놀이처럼 즐거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송도점. 모두의 파라다이스, 사이판 어때? 자! 사이다가 진짜리탈 스노클링과 패러세일링 이! 이름만 들어도 로맨틱한 마이크로비치의 석양 판! 판타스틱 사이판으로 함께 갈래요? 티웨이 항공에서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최대 85% 할인된 사이판 특가를 진행합니다. 티웨이 항공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볼보 S90은 대담하다. 간결해진 혁신의 터치 디스플레이. 볼보 S90은 대담하다. 쉽고 편안한 반자율주행. 이것이 럭셔리 세단의 대담한 경험. 볼보 S90. 볼보. 들리세요? 감기 오는 소리. 감기 이제 오자마자 잡으세요. 증상은 달라도 초기 감기에는 판피린. 감기 조심하세요. 두통에도 좋습니다. 약국에서 판피린. 동아제약. 안녕하세요. 박중훈입니다. 뼈에 종양이 자라고 있는 12살 서준이는 움직이지 않는 다리가 원망스럽습니다. 아빠가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지만 아픈 서준이를 혼자 두고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기약 없는 치료에 아빠와 서준이는 지쳐만 갑니다. 지금 서준이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월 2만 원의 정기 후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 문의 1599-0300 1599-0300 굿네이버스. 박지윤의 가요광장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 태연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스윗러브 너무 좋네요. 아, 그 어떤 그 태연 씨 목소리의 힘이 느껴지고 너무 네. 좋았어요. 네, 스윗러브 너무 좋아요. 김연아 씨 9092 님도 저도 이 노래 제일 좋아하는데 탱고 언니랑 통했네요. 통했네요. 하셨고요. 네, 지금 미국에서도 시차가 있는데도 태연 씨 때문에 많이 들어주고 계세요. 써니 님이 오늘 미국에서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스윗러브는 밤에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셨고요. 아, 시차가 있으니까. 네, 안승욱 씨가 미국 알래스카 출장 와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호텔방 지키고 있는 중에 태연 님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지네요라고. 반가워요. 아, 멀리에서도. 네, 이렇게 멀리에서도 함께해 주시는 네. 네, 분들이 계셔서 힘이 더 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라디오의 매력하면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을 다 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고마웠던 분들에게 팬분들에게 인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요? 네. 아 네. 아, 팬...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러니까, 아쉬워요. 그러니까 아니 네 항상 이렇게 제가 움직이는 곳마다 먼저 도착해서 준비해 주시고 사진 찍어 주시고 네. 이렇게 항상 반겨 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살짝 감기 기운이 있는데 제가 걱정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금 이 스케줄에 몸이 살짝 네. 흔들흔들 하는데. 아, 그래서 그런지 오늘 더 예뻤네요. 여자는 좀 아파야 돼. 그런 게 또 있죠. 그래서 그런지 그런 게 또 네. 있죠. 성초하고 또 그런 게. 살짝 아파줘야, 네. 살짝 부어줘야. 여러분 오늘 유독 청초합니다. 인생사진 많이 남겨주세요. 네, 오늘 웨이브도 안 줬어. 청순해보여. 네. 그러니까. 이런 날은 생머리죠. 어쨌든. 예. 네, 항상 먼저 움직여주시고, 마음 표현 많이 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항상 앨범 작업할 때마다 도와주신 우리 스태프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정말 저는 목소리만 얹었을 뿐 이 뒷정리와 네. 이 뭔가 이 추진력과 이런 네. 것들은 정말 스태프분들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함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태연이가 되겠습니다. 네. 또 네. 스케치북 녹화하러 가신다니까요. 그 방송을 통해서 아우, 네네. 태연 씨의 멋진 모습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태연 씨 보내드리면서 들을 노래는 태연 씨의 날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나가고 있네요. 네. 말을 빨리 줄여 이 노래 더 들을 수 있겠죠. 이 곡은 정말 멀리 떠나고 싶은 시원한 노래입니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네. 오늘 함께해서 너무 달콤했고요. 네. 진짜 화이트데이 선물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3부에 다시 올게요. 방황했던 길에서 마주했던 밤도 전부 괜찮아 이젠 모두 다 I don't care 혼자라는 편안함 속 피어오른 외로움도 이제는 다 can't let it go 당 줄이기 캠페인으로 더 건강한 대한민국 한국야쿠르트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계절이 바뀌어가는 시기라 일교차가 크고요. 나른해지기 쉬운 점심시간대라 졸음운전에도 주의해서 운행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정체 거의 풀렸습니다.